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자, 또 아픈 레오파드 게코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은 뼈만 남았어요. 진짜로 원래 레오파드 게코들은 영양분을 많이 저장하게 되면 꼬리에 많이 하게 되고,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통통하고 두꺼운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게 보통 레오파드 게코 친구들인데, 여기 보면 이 두 마리가 너무나도 말랐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생충 감염됐거나 그렇다고 하시는데, 보통 이런 친구들은 보통 설사병이라 해서 장내 세균이나 이제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이 소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장내에 좋은 영양분을 넣어줘야 되죠. 이제 박테리아나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용품들이 있어요. 뉴트리박이나 뭐 렙티박 프로나 아니면 슈퍼벨 제품이 그래도 장 기능 개선할 때 굉장히 좋은데요. 자, 근데 이거를 물에 타서 그냥 먹여도 되지만, 푸디바이트에 섞어서 먹여도 되고, 아니면 먹이에 묻혀서 먹여도 되는데, 설사 걸린 친구들은 보통 먹이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푸디바이트랑 이 영양제를 섞어서 스푼이나 주사기로 먹여주는 게 좋습니다. 비율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눈대중으로 자주 챙겨주는 편인데요. 우선 푸디바이트를 이렇게 넣고, 저는 오늘 슈퍼벨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벨 입자가 좀 큰 편인데, 그래도 활짝활짝 먹기도 하니까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 딱 활짝활짝해서 먹기 좋은 상태로 물을 타주면 됩니다. 자, 푸디바이트는 오래되면 굳기 때문에 빨리빨리 먹이는 게 좋아요. 자, 이 친구들은 설사병을 걸리고 안 걸리고의 여부를 떠나서, 가끔 암컷들은 배란 시기가 오면서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1월달부터 5월달, 6월달까지 번식기간이기 때문에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사병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응가를 봐야 돼요. 대변을 보면 대변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거나 물처럼 주룩주룩 흘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설사병을 의심해 봐야 되고, 설사병은 다른 친구들에게 옮기기 때문에 분리하셔서 개별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육장은 약간 건조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물을 자주 주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영양제를 타준, 슈퍼벨이나 뉴트리박을 타준 수분만 섭취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이 친구가 진짜 말랐어요. 이거 보세요. 성체인데 할 말이 없네요. 자, 우선은 이런 친구들은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입을 살짝 벌려서 먹이는 게 좋습니다. 야, 좀만 먹어줘. 혼자 하기 힘든 친구들은 여러분들 지인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먹어주네. 이거를 하루에 두 번씩 먹여주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 많이 먹여주면 좋은데, 이 친구가 입을 벌리지 않거나 활짝활짝 거리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가만히 두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시도는 계속 조금씩 해보셔야 돼요. 억지로 먹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뭔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슈퍼벨을 좀 더 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번에 호스필드 이 친구 아시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치료가 돼서 먹이를 잘 받아 먹고, 턱이 뚫린 것도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어요. 주사기가 아무래도 좀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와, 이 친구 보세요. 꼬리 엄청 말랐죠? 그래도 눈은 굉장히 초롱초롱해요. 이런 친구들은 옆에를 살짝 이렇게 잡아주면은 입을 벌리거든요. 이때 슈슈슈슈슈슈슈. 오케이. 이 친구가 그래도 지금 잘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많이 먹이면 또 토하고 설사하거든요. 오케이, 이 정도로 만족을 합시다. 자, 이 친구도 잘 살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휴, 이 친구도 그래도 이 친구도 와, 보시면은 너무 가죽만 남은 느낌이에요. 야, 친구야, 입을 벌려. 오케이. 웃으면서 먹는 거니? 좋은 거니? 오케이. 어쨌든 좋은 거야. 오케이. 한 번만 더 먹을래? 자, 이렇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관리를 잘 해주셔도 설사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관리를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몇 주만 하시다 보면 짧게는 1주, 짧게는 3일, 길게는 뭐 2주 정도 해주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